안녕하세요.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행사를 창업하는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여행사는요, 인허가 사업입니다. 여행사를 창업하고 싶으면요,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. 이제 여행사를 우리가 창업하는 절차를 따라가 볼 텐데요. 우선 법인 여행사를 창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. 법인 여행사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정해야 되고요. 여행사의 외향을 갖춘 사무실을 갖춰야 됩니다. 그리고 자본금을 준비해야겠죠. 그 다음으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. 등기가 끝나면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여행사는요,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,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,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바로 가까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찾아가서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뭐 임원 명부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. 임대차 계약서나 중요한 것은 또 개시 대차 대조표나 영업용 자산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것은 향후 3년간의 여행 알선의 계획을 짜고 또 추정 손익 계산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. 즉 3년간 여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, 여행사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중요한 것은 개시 대차 대조표나 영업용 자산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. 이 개시 대차 대조표나 영업용 자산 명세서는 바로 자본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겠죠.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. 우리가 여행사를 창업할 때 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요, 바로 여행사는 사무실의 요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일반적인 사업자를 낼 때는 가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행사는요, 외향을 갖춘, 즉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에는 사무실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춰가지고 여행사를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요, 마지막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받아야겠죠. 관광 인허가증이 나왔으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. 이때 법인 사업자로 낼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.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관광 등록증이 되겠죠.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, 정관이나 주주 명부,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. 개인 사업자도 인허가증, 그러니까 관광 등록증과 개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, 개인 사업자로 내는 경우에는 조금 간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되면은요,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은요,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뒤로 2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보증보험은 여행사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. 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관할 기관에 송부를 하여야지 여행사의 창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약을 하자면은요, 우리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상호 정하고 사무실 갖추고 자본금 준비해서 등기한 다음에요, 관광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이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광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